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제 2광호 볼게요. 21번입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 운송할 때 위험물 운송자가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할 필요가 없는 물질을 물었습니다. 위험물 안전카드는 제 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특수이나물과 제1석유류만 휴대를 하면 되고, 그 외의 유별은 몽땅 다 카드를 휴대를 해야 됩니다. 자, 휘발유는 제1석유류에 속하고, 과산화수소 6류 위험물이고, 경유가 제2석유류죠. 4류인데, 답은 3번이고, 벤조의 포옥사이드는 제5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휴대를 해야 합니다. 답은 3번. 22번에 전역 방출 방식의 할로겐 화합물소와 설비 중에서 하론 1301을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 압력은 얼마 이상인지 물었습니다. 자, 하론 1301은 0.9 메가 파스칼, 0.9 메가 파스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론 1211은 0.2 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하론 2402는 0.1 메가파스칼 이상이므로 1301은 0.9입니까? 답은 4번이죠. 23번에는 토소와 약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 자, 많이 들어본 것 아닌 것 찾으면 되겠죠. 담백포 또는 단백질포 이렇게 부릅니다. 포에 해당되고요. 합성 계면 보소약제 역시 존재하는 약제입니다. 수성막포 마찬가지죠. 하지만 4번은 쓰지 않는 약제다. 24번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입니다. 제1류 위험물이겠죠.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제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과 또 제2류 위험물 중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다음에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물질의 경우에는 탄산수소, 염류, 풍말소화설비나 건조사 아니면은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이라는 자, 이것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건 뭡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특히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과 금속물질은 물과 만났을 때뭐 나옵니까? 수소죠. 폭발성 가스입니다. 그런데 1류 위험물인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물 만나면 얘는 뭐 나올까요? 산소가 발생해서 가연물 타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 위험성은 또 다르다는 부분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번에 제조소의 환기 설비에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환기 설비입니다. 환기 설비는 먼저 환기구가 지붕이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만약에 배출 설비의 배출구 또한 높이는 2m 이상입니다. 다음에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맞죠? 이건 배출 설비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됩니다.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합니다. 근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때는 급기구의 크기가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환기는 자연
대기 방식으로 할 것. 맞습니다. 만약에 배출설비라면 배출설비는 강제 대기 방식이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급기구는 높은 곳을 취하고, 자, 원래 환기설비는요, 자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하므로 급기구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유입시킵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유입시켜서 미분을 이런 식의 공기가 데워지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내는 원리이기 때문에 급기구는 낮은 곳이 됩니다. 대신 배출설비의 경우라면 낮게 깔려있는 가연성 가스를 덕트를 통해서 풀어내기 때문에 이때는 급기구를 높은 곳에 설치해서 위에서부터 공기를 빨아들인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은 높은 곳을 취하고 인하방지와 설치는 환기설비가 아니라 배출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